태경아, 뭐해? 잠깐만. 오랜만에 머리를 따와봤어. 어때?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? 예쁘다. 근데 너 머리 혼자 뗄수 있어? 난잘안 되더라고. 그래? 별로 어렵지 않은데. 내가 가르쳐 줄까? 응, 지금 가르쳐줘. 일단 여기 앉아봐. 응? 먼저 겉머리를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세 갈래로 나눠주는 거야. 그런 다음에 세 갈래 닦기를 한번 해줘. 세 갈래 닦기는 해줘 알지? 응, 그건 할수 있어. 세 갈래로 나눠서 순서대로 X자를 교체해주면 되는 거지? 맞아. 그런 다음에 따와준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잡은 다음에 한쪽 옆머리를 약간 덜어줘. 이때 세 갈래로 따와준 머리의 양과 비슷해야 돼. 이 머리를 따온 머리 위에 합쳐서 다시 한번 따와주는 거야. 합쳐서 따는 게 어렵던데? 예쁘게도 잘안 따지고. 비슷한 양을 덜어오는 것만 지키면 문제 없어. 이렇게 계속 따와 내려가다 보면 더 이상 추가할 머리가 없게 될 거야.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세 갈래 닦기를 해서 마무리해주면 돼. 자, 다 됐다. 어때? 벌써? 금방 끝나네? 머리는 너무 흔한 스타일 같다고요? 그럼 두 갈래 닦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먼저 디스코 타키처럼 머리카락 일부를 덜어서 닦기 시작하는데요. 손가락 두께 정도로 머리카락을 잡은 후에 두 갈래로 나눠줘요. 이두 갈래 머리를 X자로 교차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반대쪽 머리를 또 추가해서 두 가닥을 만들어 따줘요. 추가된 머리가 항상 맨 위로 이동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. 뒷머리를 조금씩 가져와서 계속 추가하면서 끝까지 따으면 두 갈래 닦이 머리 완성! 디스코 머리 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.